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동전사건담 수성의 마녀 팝업을 콜라보 카페 굿즈 컵 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먼저 패키지부터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에 맞게 최소한의 장식으로 미니멀함을 추구했고요. 내려보시면 요즘 감성과 맞물려서 블랙 무광 배경과 유광의 라인을 적절히 믹스 매치해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디자인입니다. 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기동전사 건담 로고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 반대쪽 옆면도 보시면 수성의 마녀의 로고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컵에 대한 내용과 상세 설명이 이렇게 출력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용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상자를 여시면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레트로한 건담을 무광과 금방 로고로 건담의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한껏 살렸어요. 먼저 건담 컵부터 살펴볼게요. 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높이는 대략 15cm. 내용물은 473ml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퍼스트 건담의 얼굴이 금박으로 멋지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건담의 영문명이 이렇게 출력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건담 애니메이션 로고가 출력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종이컵을 사용해서 네, 잘 보이게 됐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애니메이션 로고가 멋지게 출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수성의 마녀 컵입니다. 수성의 마녀 컵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금박으로 영문명의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에어리얼의 얼굴이 이렇게 멋지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명으로 건담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은 Witch from Mercury라고 수성의 마녀의 영문명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컵 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컵 세트는 11월 2일부터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팝업을 콜라보 카페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